축구포착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E&A인데 글로벌 EPC라고 해서 설계, 그리고 구매, 시공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내내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스피인 점수도 꽤 높습니다. 네, 83점이 높습니다. 넘어가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매수의 기회인가요? 지속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자, 매수 강력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 패턴의 완전한 이제 변곡점의 차트를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방 추세 를 누웠을 때는 이 앞전에 제가 이 펜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이 날짜는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5일선에서 20일선, 60일선 빠질 때는 뭐다? 예, 여러분들 데드클로스라 그럽니다. 데드클로스가 나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음봉이 연출이 아주 이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 얼음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그 하방 자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자리에서 5일선의 옆으로 행보를 하죠.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부터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행보를 시키고 그 가격 메리트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21선을 돌파한 후에 60일선 저항받고 다시 한번 더 21선 눌림목 자리와 함께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동 평균선을 완전히 돌파시키는 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변곡점 자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보다도 그 거래량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죠. 기관과 외국인이 한 달 전 그 이 캔들이 32개에서 35개 정도의 캔들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완전한 이제는 변곡점 자리를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손바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내년 시장까지 좀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눈치가 뜹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 E&A는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트, 에너지, 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 모든 플랜트 사업에 전 세계의 이 수주를 좀 싹쓸이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2,626억에 전년 이 분기 대비 지금 현재 컨센이 원래는 하방으로 잡혔는데 전 분기 대비 25% 성장하는 자, 이 지금 실적 호실적을 냈고요. 특히나 상반기만 해도 지금 연간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요. 현재 시주 잔고만 해도 현재 올해 수주 잔고만 해도 19조 원이 예상될 만큼의 예전에 이 전성기를 남겼었던 때의 이 수주 잔고를 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주 잔고 많다는 건 앞으로 일거리가 많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지금 100만 주씩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흐름이 깔끔하게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6천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포착주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피인 점수가 77점대예요. 이 정도면 예.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죠. 이 수급 점수가 조금 약한 거는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데 기관은 연이 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CDMO 쪽에 이 바스켓이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있어요. 자, 어제만 해도 음봉 7%짜리, 오늘 8%짜리를 끌어올리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약세장의 역배열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의 글로벌 바이오 지각 변동에 본격화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상향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나 미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과 전망이 점쳐지고 있고 양 후보 모두 다 중국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바이오를 때리기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시장은 약세 흐름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다음 주에 바이오 흐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넥스, ST판 이 네 개 종목의 우상향 패턴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바이넥스는 종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부품 장비 기업인데 TSE로 예, 오늘 16% 급등하네요. 61.5.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네. 지금 61.5 차트 점수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16%대 급등을 하고 있지만 20일선 저항을 받고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위에 보면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죠. 이동평균선이 맞고 하락이 많다라고 해서 이동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앞에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되돌림 음봉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동평균선이 21선 짝꿍댕이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가지고 매물을 자연스럽게 소화시켰을 때에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심 높고 좀 배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TSE는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 분석을 하자면 2분기 흑자 전망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게 되면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분기가 이 실적이 12억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흑자 전환, 다시 말해서 이 적자에다가 흑자 전환으로 돌리는 자리이고요. 특히나 2021년, 2022년만 해도 500억에서 600억 원을 거두는 자리였었는데 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이지만 규모가 좀 적고요. 이제는 3분기 숫자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턴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우리가 좀 다음 주 흐름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 은행주, 우리금융지주예요.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의 네. 300만 주 가까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금융주의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 금융지주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실적 밸류업의 공시에 자, 1년 내에 올해 우리 금융지주는 최고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4대 금융 중에서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증권사 보험 진출 본격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밸류업보다도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 동양 그리고 ABL 생명을 인수를 위해 실사를 착수했다라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몸집 불리기의 이 종목이 아닌가 또 그런 모멘텀도 살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자 오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트레이딩에 좀 필요한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단 금융주는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 잔대로 이 차익 매도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5일선에 붙였을 때 우리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